북한이 한국에 맞설 방법이라고 보여준 기상천 외한 짓거리들은 언제나 우리의 어휘를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런 군대와 싸워서 질 일은 없겠다고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려는 수작인가 싶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뒷걸음치다 쥐 잡은 건지 최근 한반도에 있어 심각한 위협이 될 전술을 들고 나와 우리 군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썩고 있었는데 미래를 바라보며 개발 중이던 우주항공기술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와 카이스트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개발이 곧 완료된다면 북한이 더 이상 숨을 곳은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데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북한에서 믿기 어려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북한이 잠수함 탄도 미사일 SLBM을 세계 최초로 저수지에서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새벽 서북부 저수지에서 전술핵탄두 탑재를 가정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이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저수지에서 미사일이 솟구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았다고 추정했었지 이게 SLBM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조사해보니 북한이 SLBM의 시험용으로 쓰이는 수중 바지선을 저수지에 띄어 발사대로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얼핏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이 수법에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데요. 북한에 위치한 저수지만 수십, 수백 곳이 넘는데 그 저수지마다 탄도미사일 발사대가 배치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니 말이죠. 게다가 육지에 만들어진 발사대가 아니라 얕다고 해도 잠수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발사대이기에 한국군의 탐색 능력으로 찾아내기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다였으면 소나로 찾아내기라도 하지 저수지면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이상한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혀를 내둘렀지만 전쟁이 일어날 시 킬체인으로 북한의 핵발사 시스템을 파괴하려는 한국군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해버렸습니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면 곧바로 킬체인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니 징후를 숨기려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과 올 1월에 철도망을 발사대로 삼아 위치를 바꿔 열차에서 미사일을 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 한국군의 킬체인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이번처럼 북한이 내륙 저수지마다 발사대를 숨겨놓고 SLBM을 발사할 경우 유사시 한국군의 킬체인 발동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북한의 재래식 병기는 더 이상 한국군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까지 뒤떨어졌기에 한국군의 목표는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하기 전에 발사대를 모두 파괴하는 것이 핵심이 되었습니다. 한국군은 효과적인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군의 킬체인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킬체인이란 비대칭 전력을 포착하고 파괴하는 과정을 탐지, 식별, 추적, 조준, 교전, 평가의 순서로 나누고 목표물이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확인할 때까지 반복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 중 조준 교전의 단계는 한국군의 전력으로 충분히 수행하고도 남을 정도이지만 킬체인의 핵심이 되는 탐지, 식별 추적 단계에서 미군의 정보자산에 의존하는 면이 있습니다. 미군의 군사정찰 위성과 조기경보기를 통한 감시 데이터가 없으면 성립하기 어려운 전략인데요. 때문에 한국군이 단독으로도 킬체인을 성립시킬 수 있도록 독자적인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었죠. 그 방안 중 하나가 한국형 정찰 위성망 구축 프로젝트 4.25 사업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를 추적하기 위해 SAR 정찰 위성 4기와 전자광학 정찰 위성 1기를 발사하여 북한 전역을 감시망 아래에 두는 계획인데요. 모두 궤도에 올린다고 해도 북한 영토 전체를 감시하는데 2시간의 딜레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연 없이 실시간으로 북한 전역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총 36대의 정찰 위성이 필요한데요. 이래 사이오 사업을 통해 매우 잔이 위성 대당 가격이 2천억 원에 달해 비용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고가의 사이오 위성을 보조하고 대량의 숫자를 배치하여 북한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국방과학연구소는 한 대당 가격이 70에서 80억 원밖에 되지 않는 초소형 SAR 정찰 위성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초소형 SAR 정찰 위성은 가로 3m, 세로 70cm 크기의 직사각형 형태의 전면에 KF-21용으로 개발 중인 X밴드 A사 레이더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는 태양 전지판이 있는 매우 간단한 구조인데요.
초소형 SAR 정찰위성은 510km 높이에서 지상에 있는 1m 크기의 물체까지 고화질로 관측하는 게 가능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한화시스템은 2023년에 자체 투자를 통해 검증용 모델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SAR 정찰위성의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고 해도 결국은 레이더에 기반한 탐지 시스템이기에 해상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초소형 광학 정찰위성의 시제품이 공개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300km 고도에서 48cm의 해상도를 갖춘 중량 100kg 정도의 초소형 광학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학위성의 크기와 무게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요. 바로 정찰위성의 부품 중에 가장 무거운 광학 반사경의 중량을 줄이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유리 재질로 된 광학 반사경과 비교해 중량이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 탄화규소 소재로 이루어진 반사경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공개된 시제품의 중량은 90kg 정도이고 제논을 연료로 사용하는 이온 추진기를 사용하여 저궤도에서 2년 동안 운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전지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제논 추력기에 공급하면 제논 연료가 플라즈마 상태로 이온화되면서 미약한 추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종이 한 장도 들 수 없는 아주 미약한 힘이지만 중력의 영향과 공기의 저항이 없는 환경에서 이온 추진 시스템은 아주 적은 에너지만으로도 초소형 위성의 궤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현재 개발 중인 초소형 광학 정찰위성은 500km 정도의 저고도에서 운용할 계획인데요. 전시 상황이 벌어질 경우 고도를 단숨에 200km 이하로 내려서 20cm의 해상도를 확보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엔 2에서 3주 이내로 궤도를 이탈해 지구 대기권으로 추락하게 될 테지만 0.2m급 해상도는 미국의 군사 정찰위성이나 가능한 고해상도로 한국군의 매우 유용한 정보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위성을 통한 관측도 중요하지만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여 적을 추적하는지가 더욱 중요한 부분인데요. 앞서 저수지 아래로 숨어버린 SLBM 발사대뿐만 아니라 각종 위장물을 통해 발사대를 숨기려고 하는 북한군의 수작에 맞서기 위한 표적식별 기술들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주도 아래 개발 중에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대의 은엄폐를 꿰뚫어 보기 위한 초분광 영상 기반 표적식별 기술이 대표적인 기술인데요. 초분광 기술은 빛이 분광되는 원리를 응용하여 물체에 나오는 특정 대역의 빛을 아주 세세히 분광시킴으로써 물질의 고유 특성을 파악하는 기술입니다. 초분광 장비가 표적에서 방출되는 근적외선 대역을 받아서 이를 분광 분석한 후 그 특성을 파악해 이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분석하는 것인데요. 진짜 군용 장비에서 방출되는 근적외선의 특성과 위장 장비에서 방출되는 근적외선 특성이 다름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미국 역시 초분광 기술을 선진적으로 도입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PA-DAY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는 잠수함의 디젤 엔진에서 방출되는 배기가스를 탐지해내는 탄화수소 탐지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 초분광 분석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잠수함의 존재 여부는 물론 잠수함의 대략적인 이동 경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기술을 전략기술로 분류하고 해외로의 유출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수출되는 PA-DAY 포세이돈에는 본 장비가 제외되어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 해군용 PA-DAY 포세이돈에도 이 장비가 탑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SLBM 발사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더 이상 허풍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게 된 지금 초분광 분석 기술은 한국군의 잠수함 탐지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군 고위 관계자들도 알고 있어 해군 고위 실무자가 직접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한국형 탄화수소 탐지 체계 개발을 요청해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초분광 분석 기술은 이제 막 시작 단계를 밟고 있는데요. 군 당근 무인기의 전자광학 장치를 개조해 초분광 분석 장비를 교체 장착하여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 운용하며 목표물을 구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최종적으로는 광학 정찰위성에 초분광 분석 장비를 탑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초소형 위성 프로젝트는 2023년 시험 발사가 이루어지고 2024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프로젝트에 성공하게 될 경우 북한 전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게 가능해지며 저수지에 숨기겠다는 북한의 얄팍한 수작도 힘을 못 쓰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쏘아올리라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력으로 개발한 위성 발사용 로켓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큐브형 인공위성들을 궤도에 올리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국형 중궤도 및 정지궤도 발사체 KSLV-3의 개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 로켓이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위성을 하늘로 쏘아올릴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자주기술로 우리의 하늘을 빈틈없이 메울 그날까지 한국 우주산업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